안녕하세요, 유영자입니다.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도 첫 발병을 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. 저 또한 너무 걱정이 많은데요. 이 돼지 열병은요,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. 다행입니다. 그래서 이 돼지 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평소와 마찬가지로 잘 익혀서 돼지고기를 즐겨주시고요. 농가를 위한 한돈, 우리 농가가 만드는 한돈, 우리 돼지의 한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한돈 화이팅!